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뉴스부터 이제 시작을 해봐야죠. 먼저 이런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예. 거의 뭐 제2의 라임 사태라고 할 수 있는 예. 옵티머스. 저도 잘 이거 모르는 자산운용사인데요. 옵티머스요? 네, 그게 이게 아마 이 주식운용이라든지 채권운용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대체 투자를 위주로 해서 우리가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하니까 투자하세요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체 투자라는 게 주로 이제 주식 채권을 뺀 나머지 자산을 우리가 얼터너티브스 그러니까 이 대체 투자 상품이라고 통상 얘기는 거기에 뭐 부동산도 있고 뭐 파생 상품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얘기한 대체 투자의 대상이 뭐냐면 공공기관 예를 들면 뭐 한국토지주택공사라든지 뭐 무슨 교육청이라 이런 데서 이제 뭔가 이제 구입도 하고 뭐 공사도 발주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러면 그 거래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거래 상대방의 이른바 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매출 채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좀 어렵네요. 아니 뭐 공공기관에다 내가 납품하기로 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계약서가 있을 거고. 네. 그러면 그게 이제 매출 채권이 되잖아요. 계약서만으로도 매출 채권이 아니 뭐 거예요? 공공기관 직인 찍고 뭐 그 공공기관이라는 게 요즘에 나라 정터라든지 혹은 뭐 입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공신력이 있는 서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아 여기서 이제 돈을 받게 됐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 네. 매출 채권을 우리가 사와서 그러면 그 이제 만약 거래 업체는 네. 야 매출 채권이니까 이게 몇 달 있다 돈을 받은 건데 미리 내가 이걸 좀 할인해서 넘겨주고, 예를 들면 이른바 깡이라고도 하잖아요. 아. 그걸 넘겨주고 미리 돈을 땡겨가지고 직원도 월급도 주고 또 재료 사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오늘 300억을 한 뭐 석 달 있다 받아야 되는데 297억에 지금 당장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한다. 이제 그 매출 채권을 운영해서 네. 한 3%에서 4% 정도 우리가 연회 수익률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공기관의 매출 채권이 괜찮네. 안전한 거 아니에요. 안정적인 것 그러니까 이제 네. 아, 투자자들이 몰렸다는 거예요. 그 투자 규모가 이 네. 펀드의 이 사이즈가 한 5천억 정도가 되는데. 5천억? 예. 그런데 네. 이번에 이제 그 NH투자증권 등에서 판매한 400억 원 규모의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채권 전문 투자형 3호 투자신탁. 아유, 말도 기네. 어쨌든. 네. 이 제가 말씀드린 그 매출 채권을 이제 기초 자산 운용을 해서 수익을 주겠다는 이 펀드가 400억 정도 환매 중단이 된 겁니다. 왜냐? 아니 내가 저 내 돈 돌려 받아야 되는데 환매 중단이 된 건 사실 이거는 상장사라든지 뭐 이렇게 뭐 주식회사 기준으로 하면 부도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펀드 청산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안에 그러면 야, 그 매출 채권인데 그 돈 돌려받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본 거예요. 봤더니 이건 뭐 공공기관에 매출 채권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부실한 사모사채 같은 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이건 뭐 부실 기업에 부실 채권을 매입해 놓고서 매출 채권 이 공공기관의 매출 채권이라고 둔갑이 돼 있으니까 네네. 야 그러면 이거 사기 아니냐 사기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야 그러면 판매사에서 왜 이걸 그 확인을 못 했을까? 그러면 판매사의 책임 아니냐 이렇게 네. 얘기가 된 건데 판매사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우리가 그러면 매출 채권 그 매출 한 대 가서 다 확인하냐 그러고 파냐 그럼 뭔가 증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 부실 채권을 보관한 수탁기관도 수탁은행도 있고 또 예탁원에서 뭘 하냐면 펀드 사무수탁사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뭔가 증빙 서류를 이제 확인했을 텐데 네. 여기서도 매출 채권으로 돼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자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 옵티머스 펀드라는 데서 야 사실은 이게 부실 채권으로 돼 있는 예를 들면 그때 당시는 부실 채권인지 몰랐겠지. 근데 부실 채권이 돼 있는 공공기관의 매출 채권이 아닌 다른 채권이 들어가 있는데 매출 채권으로 변경해달라고 했는데 네. 이 펀드 상호 수탁사라는 데서 오케이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사에서는 이걸 믿고 하지. 그러니까 펀드사 아니 판매사라는 데가 옵티머스 아니지 판매사가 이제 증권회사지. 증권회사고 네. 아. 이제 옵티머스 펀드를 운용
사고. 그리고 이제 판매사와 운용사의 중간에 뭐 있냐면 이 펀드를 사무수탁하는 행정처리를 해주는 또 회사가 있어요. 그게 네. 예탁원인데 네. 예탁원에다가 이 옵티머스 펀드에서 네. 야, 그 매출 채권으로 변경해달라고 해서 해줬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펀드 판매한 데서는 야, 이게 공공기관이고 네.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니까 여기에 매출 채권이라고 돼 있으니까 네. 우린 파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결국은 그러면 이 돈을 지금까지는 뭔가 퍼포먼스가 있게 계속 돌려줬으니까 펀드가 팔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이게 폰지라는 거예요. 다른 펀드 모집해서 이거 돌려막기 돌려막기를 하다가. 근데 그 규모가 지금 물론 이제 다른 그 펀드도 환매 중단이 될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네. 400억이 펀드 환매 중단이 됐는데 똑같은 구조라면 뻔한 거지. 그러니까 그 규모가 5천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네네네. 이제 보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라임 사태가 터진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이게 사모 펀드 운용사를 믿을 수가 있냐 이러면 그리고 이번의 경우에는 더 심각한 게 아예 무슨 컨셉이 다른 채권을 넣어놓고도 한동안 팔렸고 그리고 환매 중단이 될 때까지도 그것을 어떤 기관에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그러면 이제 야, 내가 사모펀드든 뭐 가입해놨는데 내 펀드에는 진짜 내가 알고 있는 그 자산이 들어가 있나? 아니 투자자들이 그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 그걸 투자자들이 모를 가능성도 있네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 절차상 어디선가 한 군데만 뭔가가 문제가 생기면 네. 투자자들이 그걸 예를 들어서 내 펀드에 천만 원 가입했는데 그게 공공기관 매출 채권으로 알 거기 펀드 설명서에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판매사에서 그거는 이제 그 공신력 있는 증권회사를 믿고 산 거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펀드의 구조는 운용사, 판매사, 그리고 수탁은행, 펀드 사무수탁사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각각이 다 금융기관 혹은 금융회사로서의 신의성실의 책임을 다 한다라는 그 컨센서스 아래서 신뢰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군데라도 뭔가 지금 이제 한 군데가 아니죠. 왜냐하면 운용사가 일단 거짓말 한 거고 또 펀드 사무 수탁사라는 예탁원에서도 이게 업무상 검증 문제. 예. 그리고 판매사도 사실은 그럼 책임이 없냐? 아니 최종적인 그 소비자한테 책임지는 건 판매사란 말이에요. 네네. 그런 이제 야 이게 이 업무 플로우가 과연 옵티머스만 그런가? 라임도 그랬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야 이게 간접 투자를 이거 진짜 해야 되나? 수익률도 안 좋은 데다가 또 이런 업무상의 하여튼 부실함이 또 드러나니까 네네. 그래서 사실 이제 연초부터 직접 투자 그건 뭐 동학개미운동이라고 얘기를 많이 요즘 거의 공식화돼서 많이 합니다만 그 배경에도 사실 작년에 DLF 사건 네. 독일 국채 마이너스 돼가지고 원본 손실 크게 났죠. 그것도 이제 지금도 뭐 일부 물어주고 있고 이렇게 돼 있고 라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야 어차피 수익률도 10년, 20년 보니까 안 좋은데. 좋지도 않은 거. 내가 하자, 내가. 내가 하는 게 낫겠다. 네네. 이 그런 배경도 커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거 옵티머스뿐만 아니라 어떤 사모펀드 회사도 영업하는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제 전수 한번 보세요. 보라는 거예요. 아, 금감원 같은 데서. 그렇지. 전수 조사를 해야지. 왜? 최대 사모펀드 회사가 사고를 쳤고 그리고 연이어서 또 5천억이 작은 돈입니까? 네. 그잖아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든지 해서 네. 이 펀드 판매에서부터 운용 그 사이에 있는 수탁은행 또 펀드 사무 수탁사의 업무 처리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차제 네. 사고 터지고 그거 규명하지 마시고 전부 다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근데 뭐 물론 저 이 옵티머스 이 사기친 사람들이 제일 잘못한 건 맞는데 뭐 우리 개인들이야 이제 뭐 전문적인 지식이 좀 덜하다 하더라도 판매사 같은 데서는 아 거기서도 하긴 모를 수는 있겠군요.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절대 판매사를 옹호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중간에 판매사가 한번... 책임이 있죠. 네, 왜냐하면 근데... 소비자들에 대한 이제 대면하고 이제 판매하는 거니까. 그런데 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단계가 펀드의 이 유통 과정은 네. 운용사로부터 시작해서 판매사가 있는데 그 안에 보면은 그 중간에 펀드 수탁 업무를 대신해 대행 기관들이 네,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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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기가 은행 아니면 예탁원 같은 데란 말이에요. 아, 거기가 좀 문제네. 거기도 네. 검증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네. 이제 그 여기서 보면은 이 그 부실화된 그 플로우 차트를 보니까
이 옵티머스에서 야 이거를 바꿔달라고 지시를 하니까 바꿔줬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조사도 더 하고 수사도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정말 부실하게 처리한 거죠. 네. 아니 뭐 그러면 바꾼 걸 갖고 와봐라 이렇게 규명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제 금융이라는 게 정말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연히 금융회사, 금융기관 또 일부 공공기관, 은행 이런 데들은 적절히 업무 처리를 했으리라는 그 보증, 그게 이제 우리가 정부가 라이센스를 준 대가로 보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상황이 되면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예. 네. 불안하다는 거죠. 자. 불안하면 금융회의가 되겠습니까? 예. 네. 자, 제2의 뭐 라임 세트라고 볼 만한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첫 번째 뉴스를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어제 부동산 관련된 6.17 규제, 뭐 6.17 대책에 대한 뉴스 전해드렸는데 정부가 살짝 좀 발을 좀 뺐습니까? 이게 이제 대책이 크게 다섯 가지로 나왔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네. 그러면서 야 이게 한두 가지는 약간 좀 오바한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한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토지거래 허가제? 그거는 이제 대충 기사 플로우가 아니 뭐 버티기 들어간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네. 그거보다도 투기 과열 지구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을 만약에 하면은 아 2년 전세 대출을 아 못 받는다. 즉시 회수한 즉시 회수.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5억 원짜리 그 저 뭐야 전세를 살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전세 대출이 한 4억 나온 거지. 그잖아요. 근데 원래도 내가 돈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 그러면 전세 대출 내가 전세에 내 돈도 일부 있고 전세 자금 대출 또 받을 수 있으니까 돈에 꼬리표가 있습니까? 이 돈을 전세 대출을 받아가지고 더 저렴한 집을 하나 사놓자. 네. 그리고 대충 내가 더 소득이 생기면은 전세 빼가지고 이 집에 입주해야지. 왜냐하면 전세 끼고 샀을 테니까. 네. 그잖아요. 그러면 이 전세 대출을 회수한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이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하면, 야 그러면 나 무주택이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당장은 전세 끼지 않으면 집을 못 사요. 그럴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내가 집 한 채 사보려고 그렇게 내 전세 끼고 샀는데 네. 이거를 회수를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 예를 들면 나 같은 경우에 그러면 전세금 플러스 그 집 주택 가격을 다 모을 때까지 그럼 내가 집 사지 말라는 겁니까?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최상욱 애널리스트하고도 얘기할 때에 야 이거는 과한 것 같다. 이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 무주택자의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 이런 그 조치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네, 좀 네.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가 있다 보니까 어제 국토교통부의 해명 자료를 통해서 실수요자의 피해는 없다.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비판에 이제 그 일부 맞는 얘기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한 꼴이 된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전세자금 대출의 부분이지만은 또 한 가지 이제 문제 제기가 됐던 게 야 이렇게 되면 풍선 효과로 해서 규제를 피한 지역에 집값이 올라갈 것 같은데 실제로 김포 파주 이런 데들이 네. 바로 지금 나타났다는 거예요. 몇 천 올랐다던데. 진짜 그게 뭐 현장에 가보지 않았으니까 네. 얼마나 사실상 뭐 뭔지는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이제 21번째라고들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이 그 부동산 대책이 자주 나오는데 좀 더 주도 면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외 조항이라는 걸 그럼 발표할 때 이건 예외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되는데 처음에 발표할 때 근데 이제 뭐 비판이 있으니까 예외 이러면 아휴 또 이럴 거 아니에요 버티자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적어도 국민의 주거 문제 관련된 정책을 하실 때는 정말 아 정부의 이 정책은 권위가 있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굉장히 치밀하고 그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각인이 돼야 정부 정책에는 맞서지 말아야 되겠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는 거지 네. 하루 만에 무슨 예외 조항을 마련할게요 이러니까 네. 이건 부동산 대책을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지 말자는 차원이 아니고 네. 그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서는 되겠냐 이런 그리고 정부 신뢰를 좀 높여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부동산 대책에 조금 어설픈 문제가 좀 있었다는 얘기를 두 번째 뉴스로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는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뭐 생각보다 안 줄고 있다. 그래서 고용시장이 여전히 좀 불안하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라는 게 나 실업자 됐다고 이제 실업수당 주세요. 이제 뭐 보험이라고 표현도 합니다만 이제 그 청구한 걸 보면 이제 아, 이제 경기가 어떠냐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6월 7일부터 13일 지난주죠. 151만 건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야, 151만 건이면 예전에 뭐 400만 건 뭐 500만 건 막 했는데 그거보다 많이 줄었네. 줄긴 줄어서 11주 연속 감소인데. 네. 근데 이제 전망치가 있잖아요. 월스트리트에서. 그 전망치가 뭐였냐? 129만 건이었는데 이거보다는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많이 줄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총 다 해 보니까 요 글로벌 팬데믹 이후에 얼마가 청구가 됐냐? 4,500만 명 실업자가. 4,500만이요? 네. 좀만 더 우리 인구, 우리 인구. 내가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 인구가 곧 될 거라고. 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야, 그러면 이게 진짜 글로벌 팬데믹 때문에 발생한 실업이긴 한데, 그러면 글로벌 팬데믹이 예를 들면 코로나19가 없어지면, 네. 예전에 이 그 실업률 혹은 예전에 통상 뭐 한 20만 건에서 25만 건 뭐 이렇게 신청하던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많이 줄었는데도 150만 건이라는 거니까. 야, 그러면 이제 코로나19가 사라지면, 원상 회복할까 이런 생각을 이제 슬슬 할 때가 된 거죠. 네, 뭐 물러가지도 않았지만 네. 아니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 해보니까 아 굳이 필요 없었던 사람까지 내가 고용하고 있었네 이런 생각 많이 할 겁니다. 직원 한번 줄여보니, 네, 줄여보니 어떻게든 한번 해볼 만하다. 네. 그리고 굳이 내가 자 우리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굳이 회의하는데 모여서 해야 되나? 아 집에서 해요. 네네. 그 집에서 해야 된다라는 결정 자체는 뭐냐 사람을 줄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내포하는 행위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아 이게 실업의 문제라는 게 글로벌 팬데믹으로 촉발됐으나 일종의 트리거링 아 구조적으로 실업률은 굉장히 낮아져서 예전처럼 완전 고용이란 이런 개념은 이제 사라져 버릴 것이다. 나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고용을 하는 고용하는 회사나 고용을 당하고 있는 노동자나 다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어떻게 다시 재편하고 살아나야 될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고민들을 이 실업률을 보면서 또 미국의 네. 어떤 고용 상황을 보면서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3은 이렇게 세 가지 뉴스로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